론 실업자의 대출 근데 뭘 위한 대출 실업자들의 실업자들을 위한 대출이 네. 나눠지는데 뭐로 나눠져? 두 개의 종류로 타입으로 나눠진다. 뭐냐면 안전대출과 불안정대출이죠. 맞죠? 뭐냐면 이걸 좀 담보대출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걸 무담보대출이라고 하거든.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릴 때 그냥 안 빌려주잖아. 그니까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못 갚으면 집 가져가 이걸 담보라고 하는 거거든. 몰티게이지하고 같은 거. 몰티게이지는 그거 좀 달라. 그러면 왜냐면 내가 집을 살 때 몰기지. 그니까 이자를 대출을 받는 거야 은행에서. 근데 그 대신 내 집을 만약에 내가 돈 못 갚으면 내 새 집을 가져가게 되겠지. 약간 유형도 좀 다르지. 아무튼 담보 담보대출은 주어질 텐데 뭐라고 할 수 있다면 네가 놓을 수 있다면 너의 소중한 자산을 뭐라고 놓을 수 있다면 콜레터럴을 놓을 수 있다면 나는, 되겠죠. 맞죠? 콜레터럴 뭐죠? 담보물로 뭐야? 맞죠? 이게 아닙니다. 담보물로 놓을 수 있다면이죠. 뭐에 대한 대출에 대한 담보물로 너의 소중한 자산을 놓을 수 있다면 주어지는 거지. 근데 뭘 통해서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넌 얻을 수 있는데 더 커다란 대출의 양을 얻을 수 있죠. 뭐에 더 낮은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이자율 얘기하는 거. 이자율. 네. 그러면 무담보대출은 네 오지 않는데 뭐랑 오지 않아? 요구사항. 근데 뭐에 요구사항? 위치하고 플레이싱 뭐죠? 놓다? 놓는데 뭘 놓는가? 어떤 담보물로 놓는 요구사항이 오지 않죠. 이제 어떤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보를 놓을 필요 없죠. 그거는 얻을 수 있는데 더 적은 돈을 얻을 수 있죠. 뭐보다? 담보대출보다. 그치? 너는 뭐해야만 하냐면 지불해야 되는데 뭘 지불해야 돼? 비교적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. 뭐 때문에? 담보가 없는 네이처 속성 때문에죠. 담보 없으면 이자율이 높아지겠죠? 뭐와 함께, 돈과 함께, 이 두 개의 타입의 대출의 돈과 함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망설일 필요 없다 더 이상. 뭐 하는 걸 망설일 필요 없어? 돈을 찾는 걸, 돈 빌리는 걸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겠지. 이제 1번,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, 아니고 재정적인 기금을 지원하는 것. 네, 이거 괜찮죠? 그 다음에 등록하는데 복지 혜택을 위해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. 요구하는데 재정적인 조언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. 이걸로 오답이 갈 수 있겠구나. 아무튼 지원하는데 재정적 펀딩이 지원하는 걸 망설일 필요 없다. 돈 빌리라는 얘기지. 답은 B번이죠.